자, 그래서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는 When she was young. 뭐라고? When she was young. 아이고야. When she was young. She told the stories.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r는 무슨 뜻이야? 그녀의. 그럼 her sisters and friends는 무슨 뜻이야? 자매들과 그리고 친구들. 오케이. her 뜻은 뭐예요? 없어. 그녀의 자매와 친구들. her의 뜻은 뭐야?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her sisters와 friends를 위하여. 그녀의 친구와 자매들을 위해, 자매와 친구들을 위하여. 오케이. when의 뜻 두 가지 알려줬는데요. when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요. 어디에? 어디에는 아무래도 where일 것 같고요. when의 두 가지 뜻 단어 할 때 했는데요. 에헤이. 언제란 뜻하고 또 대우야 단어할 때 했던 거 다 까먹었니? 그리고 내가 이거 유튜브로도 설명했는데요. when의 두 가지 뜻 뭐? 언제 뭐뭐 할 때. 오케이. 여기서 when은 무슨 뜻이야? 뭐 할 때. she was young은 무슨 뜻이야? 그녀가 어렸어. 오케이. 얘가 없으면요. 누가 답니다. 누가 다. She was young. 누가 그녀가 뭐했다 어렸다.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she was young이 이런 뜻이니까 누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was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was는 무슨 동사야? 'am', 'is' 무슨 동사야? 비동사. 그럼 was 무슨 동사야? 비동사. 그러면 그녀가 어렸었다. 누가 다 받으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오케이. 그녀가 어렸다. She was young. 누가 그녀가 뭐했다 어렸었다. young의 뜻은 젊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무슨 동사 비동사 읽어보세요. She is young. She is young은 무슨 뜻이야? 그녀가 어렸다. 오케이. 누가? is young. 그러면 she was young은 그녀가 어렸을 때. 그래서 she was you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동사 주의 비동사. How old are you? 비동사 아닌가요? 그쵸? 근데 무슨 하다 시중에 did는 무슨 하다 시중에 did야 was가 들어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she was young은 그녀가 어렸었단데 여기에 뭘 붙이니까? when을 붙이니까 뭐로 바뀐다? 어렸을 때. 이것도 유튜브에서 다 설명했을 텐데요. 다시 다 설명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 전 과정인 해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우야. 어? 한번 볼까?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는지? 재우야, 너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응? 유튜브 해설을 대충 하는 거 아니십니까? 다 했어요 하고 보내주는데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 다시 물어보는데 왜 모르십니까? 어디 갔냐? 뭐가 많네. 아따, 보자. 이게 몇 번이지 지금? 제가 하는 게? 지금 18번. 18번? 17번 한번 봐볼까? 갑니까? How old are you? I'm six. 이 친구 봐라. I'm six or young.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뭐였더라?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the stories.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알겠습니까? 잠시만요. 아따 바쁘다. How old are you? I'm six. I'm six and young. I'm seven years old. How old are you? I'm nine. I'm married old. 자, 그 다음에 재우야, 유튜브 네. 선생님 설명하는 거 좀 잘 좀 들어. 네. 이렇게 뭐 새로 다 알려줘야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고. 응? How old are you? I'm four. I'm 4 years old. How old are you? 자, 그래서 뭐라고요? She was young. She told. 얘는 또 어디 가고 없네.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잠깐만.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She told stories. She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또 틀렸네. 이게 she야? 아니. How old are you? 일단 얘는 her고 그 다음에 얘가 빠졌네? Her.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m 7 years o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old are you? 4 years o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얘가 이런 뜻이잖아, 그치?
재우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1대1이? 네가 선생님 뭘 점검하는 거냐면 통문장 하면서 어? 유튜브로 네가 공부한 걸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있거든? 응? 이거 내가 묻고 답하는 거 다 알려줬는데요? I'm 9 years old. 응? 좀 들어봐요. 아니요. 언제? 언제입니까 이게? I'm 7 years old. 재우야. 뭐 해야 되겠냐면요. I'm 4 years old. 17 다시 좀 해야 되겠는데? 응. 오케이. 17 다시 하고 18 다시 할 테니까. 응? 알겠습니까? 다시 준비 좀 해오세요. 지금 하세요. 너 프린트 안 가져왔지? 응? 어? 프린트 안 가져왔지? 응. 내가 다시 프린트 해줄 테니까. 이거 그냥 뭐 유튜브로 재밌는 거 보듯이 그렇게 어? 공부하는 거야. 어? 그러면 선생님이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뭐 한두 개는 모를 수도 있겠지. 근데 물어보는 것마다 다 새로우면 내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다라는 거 알려줬는데 모르면은 어떡합니까?